너 나도 무시하는 거지? 아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안 봤잖아. 내가 뭐 물어봐야 대답하고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기는. 괜찮아.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예상을 했지. 토니네 좀 보자. 어때? 우리 엄마 솜씨 좀 괜찮았어? 애들 봐. 보면 어때? 친구끼리 손도 못 잡아? 그래도. 에헤이. 너 은근 되게 보수적이다. 얼굴은 되게 진보적으로 생겨가지고. 핏도 안 왔는지 잠깐만 볼게, 응? 안 된다니까, 좀. 야, 이런 말 좀 그런데. 너 되게 튕긴다. 아니, 근데 그냥 상처만 보겠다고. 그냥 보기만 할게, 어? 야, 아무것도 안 할게, 응? 딱 보기만 할게, 어? 야, 전학생. 네가 길나온 맞지? 니네 엄마 그때 지민 오빠랑 같이 드라마 찍었지. 혹시 오빠 사인을 받아줄 수 있어? 응? 그래, 이름 알려줘. 근데 시간 좀 걸릴 수 있다. 야, 대박. 야, 그럼 오빠 핸드폰 번호 좀 따다주라. 아, 그거는 엄마가 안 알려주셔. 그럼 니네 엄마 핸드폰 쌤 치면 되지. 그것도 못하냐? 어, 못해. 뭐야? 얘 지금 정색했냐? 되게 유세 떤다, 너. 잘난 척 끝내주네. 야, 괜찮아? 물을 그렇게 빨리. 야, 너 뱉어. 야. 목말랐어? 야, 아까 박주모 엄마 아빠가 교장실 찾아서 다 없고 난리도 아니었대. 아, 야. 윤영무, 걔 오늘 학교 아예 안 나왔대. 야, 진짜 그 새끼는 어떡하려고 그러냐? 야, 어제 박주모 응급수술 했다며. 윤영무 그 새끼 이번에 진짜 깜빡하게 생겼네. 건드려도 아이고. 걔를 건드리냐? 야, 교장도 설설 귀엽대. 걔네 아빠 지금 자기 인맥 총 동원해서 윤영무 보내버리겠다고 완전 벼르고 있대.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년이 됐네요. 네, 잘 있어요. 원래도 고마운 게 많은 아이인데 요즘엔 더 많이 웃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고맙고요. 네, 감사합니다.